듣고 싶은 목소리 세 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페이버릿의 건전지 수경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페이버릿 리더 가을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페이버릿의 귀염둥이 막내 아라입니다. 네, 아우 그래요. 정말 더 이뻐지고 더 어려지고 감사합니다. 더 성장한 느낌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데뷔한 지 한 6개월 넘었죠? 네. 이야, 그래요. 최고 막내가 몇 년생이었죠? 2001년생이요. 2001년생 손 들어보세요. 그래요. 너도 나와서 한번 하세요, 그러면. 예, 아유. 야, 자, 페이버리. 뜻이 뭐예요? 이건 뭐 글자가 되는 그 뜻이에요? 아, 네, 페이버릿 진짜 단어 뜻 그대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호감을 주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녀들이 네. 되겠다라는 큰 포부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. 네, 아우 정말 밝고 명랑하고 우양 우리 뭐 철도 축제라고 하지만 이 왕성호수입니다 여기가. 예, 여기 처음 와보시죠? 네. 어때요? 이게 밤이라 안 보이는데 이쪽이 다 호수예요. 아, 저희가 대기하면서 이 주변을 쫙 둘러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렇죠? 네. 레일바이크도 좀 타보시면 좋은데 네. 그 다음에 여기 스카이 레일처럼 이제 쭉 지나가는 곳도 있고요. 언제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꼭 친구들과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, 아우 건강하게. 최고 언니가 누구라고요? 정리가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페이버릿 씨 더 잘 되길 바랄 거고요. 네. 저 남자 팬들이 더 많아졌죠, 그간에? 네. 우와, 여자 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네. 여자 팬들이잖아요. 네, 오늘 저희 공연을 봐주신 분들이 저희 팬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여러분. 이제, 우리는 봤으니까 일어나서 뒤를 보고, 아, 해야지. 다시 일어나. 일어나서 뒤를 보고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, 여러분들. 네. 저 팬들 덕분에 다들 페이버릿이 존재하는 거예요. 네,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그래 오늘 여기 어린이날도 이제 있고 그런데 아마 얘 조금 이제 나이들이 아직 어리시니까 몇 년 전에 어린이였잖아요. 네, 네. 네 그러니까 몇 년 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두 번째 곡 들려드릴까요? 어떤 노래? 네. 네,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 파티타임은요 강한 신스 사운드에 재미있고 신나는 멜로디와 또 중독성 강한 가사로 이루어진 곡인데요 후렴구에 유라는 정말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가 있어요 저희가 무대 할 때 더 힘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, 그래요 저희 새 앨범이 V.O.S. 그 최현준 씨가 프로듀싱을 좀 했고 얼마 전에 뉴스타상을 수상하셨고 제4회 럭셔리 브랜드 키즈 모델 어워즈 2018의 한류스타 시상식에서 대단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자, 우리 계속해서 페이버릿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